서울 강북구 임수동. 매주 월요일 7시가 되면 한적한 인도를 따라 사람들이 작은 스튜디오로 모여듭니다. 그렇지. 그러면 어쨌든 처음에는 섭외하는 꼬시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밝은 미소를 띠고 경청하고 계신 분은 박정혜님. 강북 FM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상 제작 수업을 열정적으로 수강하고 계신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을 맡고 있는 박정혜라고 합니다. 지금 강북 FM에서 영상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네. 포커스가 안 맞죠? 네. 강북 FM 영상 제작 교육반에서는 영상 기획안과 구성안을 작성하는 방법부터 현장에서 쓰는 카메라를 직접 사용하는 방법, 그러한 장비를 이용한 촬영 실습, 편집 실습 등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업을 수강하셨던 모든 마을 주민분들 중에서도 박정혜님은 그분만의 에너지로 수업의 활력과 유쾌함을 전해주셨습니다. 주변 분들을 배려하는 것도 늘 잊지 않으셨고요. 어떤 내용을, 그러니까 1번은 차의 종류, 우리는 과정, 차의... 박정혜님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배움을 지속하는 이유를 여쭤봤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 저는 그 새로운 것을 배우면은요, 항상 그 젊음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저를 더 좀 더 살맛나게 하는 세상, 좀 더 꿈이 있는 세상, 비전이 있는 세상. 그래서 저를 가까이 두고 있는 가족이나 또 여러 주변에 같이 그게 전파될 것 같아요. 제 꿈과 희망이 다른 사람에게도 좀 더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더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Thank you.